얘를 데리고 와서 이거 도대체 뼈라늄이 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같이 고민거리일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일 텐데, 얘가 단순히 이제 키만 커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뼈라늄도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곳은 여기, 얘가 세균성. 세균성 물음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균성 이게 바이러스? 세균성 바이러스는 아니고, 세균하고 바이러스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세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균이에요. 근데 바이러스는 이 몸에 숙주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때가 되면 나오는 거. 근데 세균은 감염이 되는 거.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뭐 이렇게 여기 가지 잘라주면서 세균이 발생했나? 얘가 이제 지금 내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이상하게 케이제라에 이게 증상이 많이 나와요. 러시아제라는 이런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가 물관 있는 데가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세균이 이런 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도. 여기 입자로 떨어진 부분서부터 이렇게 생기면서 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요 밑에부터예요. 밑에부터라면 물을 타고선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는 또 생생한 것 같아요. 네. 생생한 것 같고, 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또 이쪽 같은 경우는 글쎄요, 지금 현재 눈에 띄는 곳은 없어요. 근데 여기 살짝 불안하다. 여기 살짝 불안하고. 근데 여기에서 보이는 부분들은 그렇게 특별히 눈에 띄지 않고, 요거는 정상적인 하염. 근데 이쪽에서 볼게요. 자, 여기에서 문제가 또 보이지. 에헤. 근데, 그러네. 응, 그렇다니까. 마디에서. 이렇게. 안에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손으로도 전염이 되고, 공기로도 전염이 되고 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이제 소독부터 해줘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무릉뚝이라든가, 내지는 제라꽃봄이, 요런 데 효과적인 아이예요. 그러니까 소독, 살균, 그 다음에 바이러스 잡고, 그 다음 세균 잡고, 뭐 이렇게, 그쪽인데, 지금 그거에 비해서 꽃은 참 정말 튼실하죠? 꽃은 이게 마지막 꽃을 피워준 것 같은. 맞아요. 그거예요. 위험한 상황이 되면, 일단 꽃부터 펴서 얘들이 번식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꽃만 보고는 얘기를 못해요. 자, 이럴 때는 이제 꽃을 따주시고요. 이럴 때 처방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싹 잡아야 돼. 싹 잡고 제가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건, 그러면 뿌리는 튼실할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게 궁금하네. 그거 궁금하죠? 자, 뿌리는 튼실해요. 그래요. 이래요. 뿌리는 아주 튼실하고 멍팥에서 아주 잘 자라고 있다가 이 바깥쪽에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뿌리 쪽 아까 거기가 좀 궁금했네. 여기. 네. 여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거기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자, 보면은 붓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잠깐 털면서 할게요. 하나하나 털면서 볼게요. 여기 아무런 문제 없죠? 크게 젖어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요? 아니 물에 젖어 있었던 거 말고는 특별히 여기는 문제가 없었고, 자, 여기가 아까 여기는 진작에 잘라놨던 부분. 그래서 그 사이에서 약간 그렇게 보일 수는 있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뿌리 있는 쪽에선 특별히 문제점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같이 공생을 하잖아요. 연결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잠깐 볼게요. 이것도 그냥 일반 뿌리예요. 봤을 때 이렇게 하얗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얗지만은 이렇게 잘라주잖아요. 네네. 잘라주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갔을 때, 거기 요런 데에다가 좀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잘려져 있는 상태에서 요런 데가 세균이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얘가 마려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여백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가서 거기로 들어가는 네,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삽목을 하면서 우리가 점용관수를 했기 때문에 이미 감염이 된 애가 같은 물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겨울에는 상관이 없어요. 겨울에는 이 세균이 활동을 안 해. 그러다가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질 때오 해서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름이 가장 그러면은 더 심각해지네. 그러니까 항상 제라늄을 키울 때는 여름이 제일 힘든 거예요. 자, 여기 지금 하다 보니까 이 안쪽에 어디였더라? 살짝 물러있는 부분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어디였더라? 어디였나? 반대쪽. 반대쪽? 근데 좀 내가
봤는데 아까 여기 잘려 아까 잘려 나간 부분 이제 네, 여기 네. 여기 잘려 나간 부분 거기에서 이미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물러가지고 이미 눌렀을 때 벌써 물은 느낌이 딱 들지. 물이 찌걱찌걱 나오네요. 이미 여기가 자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여기가 이렇게 벌써 요 밑에가 아까 하얀색 뿌리랑 완전 상황이 틀리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죠. 자 여기도 이렇게 지금 떨어져 나가네 아예. 자 이러면 지금 얘는 완전히 개체가 개체다. 지금 됐, 완전 예. 개체예요. 예. 이런 애들은 따로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도 여기가 이쪽까지 지금 물러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막 여기도 묻히고 저기도 묻히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 다 소독해야 돼요. 제 손도 소독해야 되고 이 가위, 붓 모든 것들을 다 소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아이고 많이 물러 있었네. 여기까지 들어가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뗄게요. 이렇게 떼서 여기 뿌리 있잖아요. 뿌리가 있다는 건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못생겼다. 그러면 얘는 이제 이쪽은 아예 별개일 거예요. 일단 잘라볼게요. 먼저 잘라보면 멀쩡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돼요. 이런 경우는 이제 삽목을 해도 되고. 자 여기도 얘도 이제 별개의 개체로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라 얘도 이제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얘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쭉 이렇게 와서 여기부터 한번 잘라볼게요. 여기 잘라보고 여기가 약간 좀 이상하죠? 약간. 여기도 약간 이상해. 왠지 뻣뻣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요렇게 심이. 요렇게 있고, 안쪽이 약간.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색깔 좀 이상하죠? 색깔 이상하다. 색깔 이상하죠? 자, 멀쩡한 부분 한번 잘라서 볼게요. 멀쩡한 부분 잘라서, 이렇게 보면, 그런 색깔이 안 보이죠? 이런 색깔 안 보이죠? 그죠? 깨끗하죠? 이렇게. 세균성 전문이병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이제 대한민국 제라늄을 휩쓸고 있는 딱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아까 자르던 거 또 한번 여기서 또 잘라볼게요. 여기도 그런지 한번 볼게요. 여기도. 여기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죠? 그래가지고 뼈라늄이 된 게 그래서 뼈라늄이 되네. 자, 여기쯤도 볼게요. 여기도 약간 요만큼까지 올라왔네. 아까보단 좀 덜하죠. 처음 시작 전보다는 좀 덜해요. 여기 요런 데보다는 요렇게 보단 덜한데 그래도 올라왔어요. 자 여기도 볼게요. 위는 좀 덜한데? 덜하죠. 여기랑 거의 이제 정상에 가까울 정도 됐네. 그러니까 위쪽만 잎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이런 상황이 딱 된 거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 잘려나가 여기 줄 그 잎사귀 떨어져 나간 그 윗부분은 좀 그렇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한번 잘라볼게요. 여기는 잎 줄기가 이렇게 잎들이 달려 있었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가 볼게요. 여기 깨끗하잖아. 여기는 깨끗하네. 아주 신선하네요. 신선해. 그러면 따지고 보면 얘도 여기서부터는 괜찮은 듯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 이렇게 세 개가 아니지 4개. 4개 여기에서 요거 여기 얘까지 해서. 얘까지 해서 네 개를 살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요거를 한번 심어볼게요. 그러면 얘 이름 뭐였죠? 이름 이름표. 이름표? 이름표 어디 갔어? 이름표. 개똥이? 우리 개똥이? 개똥이? 아까 달고 왔었던 거 같았는데 없었나? 우리 개똥이. 개똥이가 됐네요. 개똥이가 됐어요. 이름표가 나 있었던 걸로. 있었어요. 어딘가 있었는데. 우면서 어디선가 우면서 떨어졌나 봐. 우면서 떨어졌나 봐. 저기 바닥에 보면 주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올게요. 제가 학원 할 때 그 코로나 때 나눠준 거죠. 아직도 쓰고 있죠. 아직도 쓰고 있는데 얘가 저는 굉장히 효율적인 게 이게 그 세균을 없애주잖아요. 세균 없애주는 거라. 작업할 때 저 요즘에 좀 신중하게 좀 씻어요, 진짜. 왜냐면 자꾸 이게 번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미 안쪽으로 들어가서 활동 중인 애들은 바깥쪽에서 약을 채워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일이 있으면 최대한 깨끗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준비하고요. 그리고 알코올 꼭 챙기셔야 돼요. 이런
이름표 찾았어요. 찰리였어요.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알코올, 기본적으로 알코올 챙기셔야 돼요. 왜냐면 아까 썼던 애들 있죠, 다 알코올로 소독해 주시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심지어 얘가 담겨져 있었던 화분 있죠, 화분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도 묻어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이거 있죠, 요거는 쓰레기로 버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균이라고 하는 건 어디 묻어서 어떻게 갈지 몰라요. 저는 손에도 이렇게 뿌리면서 하거든요. 자, 이렇게 했고요. 여기도 이제 한 번은 더 뿌려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팅 파우더고요. 아이고, 루팅 파우더를 밖으로 꺼내놨더니 얘가 흰색이 아니라 회색이 돼버렸네. 자, 이 루팅 파우더 자체가 그 약간의 살균성 그런 게 있어서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얘는 칼도 소독한 다음에, 여름에는 무조건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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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신중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얘를 지금 잘라서 써야 되는데, 아유 참 삽수 참 못생겼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쓸게요. 여기가 지금 꽃대 떨어진 자리라서 이렇게 심어야 될 것 같아서요. 루팅 파우더 묻혀주시고요. 듬뿍 묻혀주세요. 아, 요즘 같은 때 진짜 더 듬뿍 묻혀야 돼요. 그리고 이 뒤쪽 있죠, 요 뒤쪽 얘를 먼저 파주시고요. 파주시고 그리고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저 이거 재활용하는데 락스에다 담궈놨었어요. 왜 그러냐면 락스에서 소독이 돼야지만 그 되지, 그렇지 않고 그대로 하면 그 전에 묻었던 게 그대로 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겠네. 예, 그래서 락스에다. 요즘은 저기 얘들 있잖아요, 얘들도 재활용할 때 항상 락스에 담궜다가 쓰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바늘, 핀을 이쪽으로 꽂아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전 제라 꽃봄을 좀 뿌려줘요. 왜 그러냐면 얘가 살균 그런 작용들을 하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방제, 재생력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다 한 번씩 뿌려주면서 하는 거예요. 희석한 물이에요. 희석한 네. 물 해주시고, 이름표는 꽂아줘야죠. 찰리. 근데 지금 이게 있어요. 이 이름표 지금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얘 꽂혀 있었잖아요. 아, 그런데. 그런데 얘를 갖다 지금 알코올을 뿌리면 이것처럼 녹아요. 아, 그래서 예. 대신에 제라꽃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얘는 녹진 않아요. 물성물이라서. 예. 자, 이렇게 놓고요. 또 이제 얘가, 이제 뿌리는 애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갖다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자, 그냥 여기에다가 같이 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뿌리 잘라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뿌리 그냥 넣어주셔도 되고 잘라도 되고요. 잘랐을까요? 어이고, 그렇다고 이렇게 잘리면 안 되지? 이렇게 잘리면 안 되지? 잡아 뜯겼어요. 잡아 뜯겼어요. 자, 얘가 제라늄은 뿌리가 조금만 있어도 금방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셔도 됩니다. 대신 여기 절단면 있죠? 여기 절단면에는 묻혀서 넣어주셔도 돼요. 뿌리에 묻어서? 루팅 파우더인데 당연히 뿌리에 묻어서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그럼 물러가지고 이렇게 저거 핀 꽂는 거는 그냥 버려요? 재활용하지 말고? 어떤 거요? 아, 이 핀, 이 핀. 제가 락스에 담근다고 했잖아요. 락스에 담궈서. 근데 얘는 지금 할 필요가 없겠다. 락스에 담궈서 쓴 거죠. 예. 네. 그렇게 하고 얘도. 보면은. 조금 더 해서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얘 피트모스 상토예요. 피트모스 상토로 그냥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요즘에 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얘들을 같이 한꺼번에 여기를 다 채워서 전에는 점용관수를 해줬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은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 다른 애가 하나 왔는데 얘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싹 다 번질 수도 있죠. 그렇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또 그렇다고 해서 많이 하지 않잖아요. 지금 삽목을.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는 조금 따로따로 해주시는 게 더 좋죠. 그리고 나서 또 삽목을 하나 더. 얘도 여기가 꽃대 떨어진 자리라 여기에서 잘라서 갈게요. 꽃대 떨어진 자리는 안 좋아요? 안 좋은 게 아니라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안 그리고 못생겼잖아요. 이렇게 기울어진 것보다는 잘라서 내보내는 게 낫죠. 이제 삽목도 제대로 못할 때예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을 때 하는 거죠. 그냥 요럴 때. 진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시는 거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예. 그 앞쪽에 뿌리 내린 애들은 그 핀 안 꽂아도 되나요? 앞쪽에 뿌리 내린 애들이요? 예. 얘들은 안 움직여요. 이미 뿌리가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찰리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겨울처럼, 그러니까 시원했던 그 날씨처럼 성공률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해놓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해서 가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보험이를 달리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이는 5월달이 거의 이제 마무리라고 생각하시고 6월달은 진짜 힘들어요. 6월달부터는. 근데 이제 에어컨 켜있고 뭐 한다면 좀 나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여름은 여름이더라고요. 여름엔 이상하게 여름엔 에어컨 틀어놔도 집안에 있는 음식 금방 상하잖아요. 비슷해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또다시 점용관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름이라서 점용관수보다는 그냥 위로 한 번씩 주시고요. 지금 시작 전에 제라꽃봄 한번 다시 소독을 한번 해주고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위로 물 주는 거는 제라앤이에요. 전 항상 여기다 이렇게 담아놓고 쓰니까 제라앤에 조금 넣어서요. 이제 이렇게 넣어서 위로 물 한 번씩 주는 거죠. 자, 가라앉게. 확실히 점용관수보다는 조금 얘들이 힘들어 할 거예요. 그런데 점용관수도 가능해요. 가능하긴 하는데 이렇게 같은 애들끼리 쭉 담아주신다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제라엔 이 물 있죠. 얘도 지금 보면은 새뿌리 발육 재생 면역력 강화가 있기 때문에 얘를 쓰셔도 되고 위로 먹님이 네. 뿌릴 때 위로 네. 물 줄 때 네. 그 물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 뿌리 물관에 여기 닿으면 안 좋다 해가지고 점용관수를 추천했었잖아요. 물관이 아니라 물관이. 여기 새순. 아 맞아 새순. 새순. 그러니까 말려서 해주셔야 돼요. 지금 할 때 옆에 될 수 있으면 안 묻게끔 제가 안 묻게끔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안 묻을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얼른 선풍기 앞에다가 말려주시고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선풍기는 무조건 이제. 예, 예. 그 어쩔 수 없어요. 자 선풍기 앞으로 갈게요. 여기 지금 선풍기 돌아가고 있죠. 저는. 아픈 애들 이쪽에다 놓고 지금 치료 중이에요. 예, 네, 아픈 애들 사이에다 이렇게 놔서. 얘들 전부 다 지금 소독을 했기 때문에 전염성은 없고요. 만약에 점용관수를 그래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도시락 뚜껑. 여기에서 이렇게 똑같은 애들 이렇게 담아서 해주셔도 괜찮죠. 그래서 물을 담아주시는데 말랐다는 전제 조건으로 갈게요.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그게 제가 쓰는 방법인데 이 상태에서 물을 요만큼만 담아주는 거지. 되게 조금 담았는데? 조금 담았어요. 아까 물을 많이 먹기도 했지만 그냥 뭐 항상 요만큼씩 해서 담아주잖아. 요만큼씩 네. 정도 담아서 밑에서 물이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방식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좀 여러 가지예요. 지금 여기 금방 데리고 나와가지고 아직 안 말라서 그런데 뭐 이제 위에 마르고 그 상태에서 밑에서 물을 올려주면 최고로 쾌적한 환경이 되는데 지금 시점에는 여기에 다 태워서 하기엔 조금 불안하다. 예, 예. 왜 이런 애 저런 애 같이 타기에는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태워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쓰시고요. 이런 거는 이제 우리 다이소 같은 데 가면 그 일회용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도시락 뭐 이런 거 그냥 집에 있는 거 막 그냥 쓰시면 돼요. 뭐. 여름 참 저기 이렇게 버텨내기 좀 힘들어요. 이런 애들 거의 매일 나올 거예요. 저희 애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애들 또다시 소독이 많이 필요해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내일 또 봐요. 왜 내 손만 있어? 안녕.